최근에 정부에서 각 기관과 요직에 그리고 각 부서에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 가운데 세우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은 몰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마감되고 화려한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명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고 계시는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업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갈 길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외롭고 고독하며 늘 마음은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특히나 가장들한테는 이런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디디고 가는 이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런 인생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이제는 그 절망의 벼랑 끝은 마감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참고로 한 군데 더 제가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전체가 4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왕이라는 호칭을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게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세 때에 선택을 받게 됩니다.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지명을 하신 후에 이 사람은 바로 왕으로 세워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로부터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세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15세 때 선택되었던 것은 30세까지 15년 동안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이 사람은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저를 쓰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선택을 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지만 몇 살 때에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영적인 사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마감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언제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내가 종일토록 내 마음이 근심하오니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근심을 해야 되겠나이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왕으로 세울 것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BC 1010년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15년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이 고난이 끝이 어디입니까? 할 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오늘일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갑자기 다윗을 15년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노아까지 해서 성경은 여덟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르시기는 했는데 그 부르실 때에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 하실지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창세기 7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연도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면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노아는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방주는 어떤 것일까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층에만 창문이 나 있습니다. 짐승 종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기후가 아열대 기후였다고 했습니다. 후덥지근합니다. 배는 일정 공간입니다. 이곳에 생활하는 노아의 식구들은 바로 이 방주가 가정입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 때 겨우 빛이 들어올 뿐입니다. 이곳에는 짐승 종류들의 수많은 오물덩어리를 쏟아냅니다. 수많은 분비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짐승 소리가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 더러운 오물을 퍼내고 버리고 삼층으로 창문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갖다 버려도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태산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오물덩어리.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1년 10일 동안 있어야만 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짐승 소리가 들려옵니다. 별별 짐승 소리 다 들립니다. 사람 소리도 그 속에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노아는 생활해야만 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밥을 해먹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정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화기애애하고 가족들이 명랑하게 행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돌변했더니 짐승같이 변해버립니다. 싸우고 떴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가족들은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밖에는 넘실대는 파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 밖에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노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방주에서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01년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어둡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방주 어두운 곳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라스는 걸어간 곳입니다. 새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새 땅을 밟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분명 이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주시겠다는 자손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삭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게 되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던 그는 100세에 와서 75세에 이 말씀 받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에 아들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을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 부부는 100세와 90세 된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몸들은 숨은 쉬고 있는데 육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 해 두 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왜 약하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의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 견고란 말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반석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죽어버렸는데 아내의 몸도 죽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환경을 돌아보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여건이 하나도 이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보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가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좌기를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하십시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내십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방울이 차게 넘치게 거두신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우리 주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 가질 수 있느냐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덩어리 가지고 사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처녀 몸에 생명 넣는 것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기상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에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이때가 17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이 탓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 60이 넘었으니 70이 넘었으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서실 때는 17살에 서셨습니다. 다윗을 설 때는 15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절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이 꿈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지는 순간 고난이 닥쳤습니다. 애굽이란 낯선 이국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을 너는 나이가 몇 살 때에 너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이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처절한 만취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이 사람을 다시 학대를 하고 가장 비참한 생활에 놓였을 때에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을 때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 13년 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진퇴양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인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오늘 시간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는 완전히 인생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세까지 40년 동안 이 사람은 미디안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미디안을 사막으로 그런 내던져버렸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명 학자들은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피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이레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이 사람은 까마득하게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자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분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약 하루아침에 애굽에 내려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떻게 들어서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화강교회 보배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 보배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축복의 자산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사탄 마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1200만 명 자랑했던 기독교인들이 수가 감소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장소 오신다는 말씀을 한 적 없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을 하실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네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도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했다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의 속국처럼 되었던 식민지 같았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제쯤 자주성을 아니면 우리나라가 언제쯤 독립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고난이 있으니 아버지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계속되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 마감되겠습니까? 물을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내 고난을 마감시킬 테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 자리 지키면서 주어진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직분의 자리 그리고 성실하게 기업 가는 기업가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노아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를 서실 것입니다.